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몸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고개를 든 새싹, 그리고 활짝 꽃망울을 피운 목련.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며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연과 눈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오정협에 만난 사람에서는요, 김진수 작가를 만나봅니다. 마치 봄바람에 새싹이 움트듯 상상은 이미지로 피어났습니다. 통일된 한반도가 화폭에 펼쳐지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제주의 모습 역시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다양한 색으로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그의 작가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봄 기운을 타고 찾아온 전시 소식, 김진수 작가의 개인전,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만난 당신과 그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정이 한 폭의 그림으로 어우러집니다. 전통 산수화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 이번 전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들이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다 시리즈를 이렇게 엮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주의 풍경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엮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직접 그린 이제 채색화 작업이 이번 전시의 테마입니다. 보통 산수화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자연의 이런 이미지에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얻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재료의 어떤 특징이 되게 중첩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먹으로 그린 다음에 또 색을 입히고 그 위에 또 그리고 또 색을 입히고 하는 과정이 아주 많이 반복이 돼요. 한지를 여러 장 겹친 장지 위, 다양한 색감과 질감을 더합니다. 같은 작업을 수십 번 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지만 작가는 묵묵히 붓을 잡습니다. 이게 이제 탐나전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삼방산도 있고 이 안에 섭섬도 있고 문섬도 있고 범섬도 있고 그래요. 한라산도 있고 폭포도 있고 해서 제주에 있는 섬들이나 이런 산들이나 오름들을 한 군데 모아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생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명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UFO로 저기 등장을 해요. 가운데 UFO. 그래서 외계인도 생명이다. 라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작품 활동할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들을 계속 카메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로 담은 것들은 디지털 산수화,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작업으로 할 테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계속 같이 하는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런 작가로 작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여류 작가 10명의 작품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봄을 주제로 저마다 가진 설레는 기분을 빚어냈는데요. 밝고 푸르고 따뜻하고 화사한 사연을 담은 전시.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화가의 삶을 살아오며 쌓아온 이들의 내공과 그 안에 녹아든 소중한 감정의 한 조각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 리얼하게 그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컨셉과 자기의 그 미감, 예술관으로 그 아름다운 꽃으로 봄 소식을 전해주자, 그 취지를 그대로 살리자고 해서 전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다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우울 바이러스가 더 심하다 할 정도의 요즘 그 근황인데,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을 좀 더 잘 아름답게 이게 정화시키고 또 기분도 전환시키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림 속 봄.
작가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보세요. 전시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눈과 귀를 솔깃하게 할 재밌는 전시가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 이거 누군가요? 누구일까요? 아마 그 설마. 네, 그 설마 맞습니다. 설마.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위인전에서 만나봤을 발명가 노벨입니다. 노벨의 유언으로 수여되는 노벨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고의 상인데요. 진짜 진품이라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보시면 198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리엄 레더만의 노벨 메달이에요. 네, 24K 순금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순금.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순금과 도금 정말 감쪽 같습니다. 예. 네, 이분의 연구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이제 수소자동차. 수소자동차가 네, 이분의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좀 다른 원리인 건가요? 그 부분은 저 다음에 묻는 걸로. 네,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에디슨관이에요. 혹시... 에디슨관. 네, 에디슨은 노벨상을 수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했지 안 하나요? 못했어요. 왜? 네. 첫 번째 해에 니콜라 테슬라랑 같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네. 나는 공동으로 받는 상은 싫다. 거부를 하면서 상을 못 받게 됐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에디슨의 효과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이 그 에디슨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고 에디슨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발명하신 거 다 하시고 네. 상은 다른 상이 받고. 네, 맞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진짜. 예. 흥미로운 노벨상 이야기를 도슨트 투어로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영화와 스포츠에 접목했다고 합니다. 교과서같이 딱딱한 느낌이 아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만나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옆에 보이시는 건 한국 최초의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친필 사인한 이제 소장품이 전시돼 있고요. 그때 노벨상 받을 당시에 직접 촬영하고 사인한 소장품입니다. 네, 저도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었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노벨 전 전시를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뭄베이 빈민가 출신 고아 자말은 퀴즈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물론 그 누구도 그를 응원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최종 후보로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마치기만 하면 상금이 무려 6억 원! 그러나 자마를 의심하는 누군가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과연 자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를 감동시킨 인생 역전극, 영화 슬럼독 밀리어니어입니다.